사직구장에서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야구가 시작됐는데 활기찼던 시작과 달리 이래가 채 끝나지도 않았건만 롯데의 선발 장원준과 로이스터 감독의 표정은 침통했다. 홈팀에 대한 응원을 식어버리게 만든 사건, 그것은 투아웃 3번 타자 김현수가 타석에 들어서며 시작됐다. 길고 긴 1회의 시작을 알리는 2루타를 필두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두산의 타선. 초반부터 롯데의 더그아웃이 바빠졌다. 하지만 선취점은 장타와 홈런이 아닌 타구에서 나왔다. 투수 글러브를 맞고 굴절된 공, 꺼림칙한 실점의 순간을 곱씹을 새도 없이 타석에는 7번 타자 손지현. 이어진 안타, 담장을 맞고 나오는 2루타까지 순식간에 5점을 낸 두산의 타선이 한 바퀴를 돌았다. 자, 타자가 1순했고 이제 이종 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든 흐름을 끊어야 하는 롯데. 몸을 날린 수비까지 선보였지만 결과는 2루수 실책. 허나 두 번의 실수는 없었다. 악몽 같던 1회 초가 끝나는 순간 양팀 응원석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갈렸다. 그러나 데자뷰의 시작이었을까? 롯데의 공격도 초반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역시나 롯데도 첫 테이프를 3번 타자가 끊었다. 볼넷으로 출루.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두산의 벤치. 하지만 1회 초와 같은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갔다. 추격점을 뽑은 롯데가 맹공을 퍼부으며 전세 역전에 나서는 순간 이번에는 두산의 불펜이 바빠졌다. 선발 강판이라는 초강수에도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하는 두산의 불펜. 그리고 들려온 아나운서의 한마디. 타자가 1순했습니다. 다시 1번 타자 김주찬. 양팀이 모두 1회 타선이 한 바퀴씩 도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경기. 인내심 없이는 볼 수 없었던 1이닝. 아까와 달라진 양팀 팬의 표정과 잠깐 사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감독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1997년 여름 희비가 엇갈렸던 또 다른 감독들이 대구에서 만났다. 쌍방울 레이더스를 이끌었던 승부사 김성근 감독과 삼성의 수장 백인천 감독. 9회 초 투아웃 상황, 두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돌아간 방망이, 삼진아웃이 선언되면서 경기가 끝나는 순간. 14차전 더블헤더 첫 경기. 그라운드에 쏟아져 나온 쌍방울 선수들. 이것은 삼성은 잊고 싶은 장면이요. 쌍방울은 잊을 수 없는 경기의 시작이었다. 판단 착각으로 불거진 해프닝의 출발점. 4대1로 뒤진 쌍방울의 마지막 카드로 타석에 들어선 장재중. 볼을 골라낸 이후 연거푸 스트라이크를 허용했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긴 상황에서 삼성의 투수가 던진 공 하나. 낮게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았고 스트라이크로 판정. 그러나 양팀의 벤치는 술렁였다. 실제로 공이 원바운드로 튀면서 글러브에 들어간 것. 헛스윙 삼진아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었다. 이후 쌍방울 측의 항의가 받아들여졌고 경기가 재개됐는데 충격을 겪은 삼성이 맥없이 무너지며 황당하게도 쌍방울의 승리로 끝이 났다. 2004년 가을 삼성과 현대가 격돌했던 한국 시리즈. 역사상 유례 없었던 9차전의 승부. 하지만 선수들이 무서웠던 단 하나는 쉼없이 떨어지는 붉은 빗줄기였다. 타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빗속에서 움직이는 주자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았다. 상대팀이 아닌 거센 폭우와 싸워야 했던 양팀의 선수들. 하지만 강우 콜드게임의 선언도 한국 시리즈를 연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 평소라면 절대로 경기를 치를 수 없었지만 무승부로 9차전까지 와야 했기에 수중전이 되더라도 경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역사상 최초의 빗속 한국 시리즈, 그리고 9차전까지 가는 최고의 접전. 유례없는 빗속에서 승리를 거둔 현대가 웃었던 2004년 한국 시리즈. 황당했지만 멋진 명승부로 기억된다. 전광판에 뜬 안내문이 프로야구 역사에 남게 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가 한창이던 대구구장.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전으로 야구장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인 것. 방송 사